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스팜의 안혜성입니다. 와,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제가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이 첫 번째 화방에 딸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2주간 정말 많은 양의 수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주간에서 약 3천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매출이 넘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12월 4일 날 처음으로 정식 체험 오픈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좀 정말 감사하게도 12월에 첫 번째 주 토요일 일요일은 전자석이 매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1400평 내에 딱 8가족만 이렇게 체험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만들기 체험부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것보다도 제가 12월이 됐죠. 12월은 뭐냐면 정부 부처의 각 지원 사업이나 보조 사업이나 여러 정책들을 공지해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농업 쪽으로는 뭐 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나 보조 사업 이런 것들이 공지가 뜰 거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년 창업농,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이 청창농이라는 이 사업이 아마 12월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책에 관련된 또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컨텐츠로 많이 올릴 거예요.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작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약 1800명 정도 선발을 했어요.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은 다르지만 약 2대1 정도의 그렇게 높지 않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 조건은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영농 경력은 독립 경영 3년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을 더 선호해서 많이 우선순위로 뽑아주고 있어요. 겸업으로는 이 사업체에 등록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영농 창업으로서 독립 경영체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지원상 지원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영농 정착 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씩, 3년 차는 8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지원을 해주면 바우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내가 이마트에서 어떠한 이 생활용품을 사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기름을 넣어도 되고, 농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고, 모종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농 정착 초기 단계 때 우리가 생활비 차원에서 아니면 영농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업자금이 있고 또 농지 지원이 있어요. 이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의 고정 2% 금리로 3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 최우선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죠.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농기술 교육과 어떤 관련 컨설팅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청년 창업농 선정되고 나서 이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원 자격인데, 이 지원 자격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봐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 있는 자에서 걸려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본인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19만 2,080원이고 지역 가입자는 19만 9,256원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 세대는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20대, 30대 초반에 재산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하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걸려요. 직계존속 세대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속 세대, 즉 부모님, 또 부모님에 대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사업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 기준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26만원이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28만원대가 돼요. 근데 이 정도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저는 앞으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포천힐링팜에 최근에 세 명 평생 나는 농고 나오고 농대 나와서 영농 창업을 준비하려는 정말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 후계자금도 못 받고 영농 정착지원금도 못 받아서 농업의 길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게 요즘 부모님 돈 빌려서 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다 본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유치를 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지 부모님 돈 빌려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힐링팜에만 벌써 농고생 두 명이 영농 창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또 한 명은 1년 6개월 동안 농업적 준비하던 친구인데 이분도 부모님의 아버님이 대기업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오바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차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어찌됐든 이 건강보험료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격 조건은 마련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청년창업농이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의무 조건들이 있겠죠.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의무 조건은 의무 교육이 있고 어떤 재해보험 가입, 전업적 그리고 영농일지 작성이 있고 또 영농 의무 영농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이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12월에 공고 뜨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사업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로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또 간단 명료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힐링팜 제가 이제 스마트팜 건설 관련 면허를 갖고 있죠. 그 라이센스 그 기준을. 그래서 이 스마트팜 시설 관련 설계나 컨설팅 관련해서도 제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아스팜TV의 안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